이 논란의 핵심은 누가 무엇을 근거로 강상면을 최종 노선으로 정했느냐, 잠정 노선으로. 이제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이것을 규명하는데 꼭 필요한 게두 가지인데, 하나는 타당성 조사 용역사가 국토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월간 진도 보고서가 있더라고요. 국토부 지침에 보니까. 그러니까 용역사는 매월 말일에서 다음 달 10일 사이에 월간 진도 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하라, 이렇게 과업지시서에 돼 있어요. 아마 여기에는 사업 추진의 문제점과 대책 등이 기록되도록 돼 있거든요. 그러니까 아마 국토부와의 협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상식적으로 용역사가 발주처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안 노선을 제시하는 것은 제가 100명을 물어봐도 그거는 다 상식적이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국토부와 어떤 협의 과정이 있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인데, 이게 지금 아무 응답이 없어요. 제가 요청을 했는데. 그거 답을 해 주시고, 두 번째는 타당성 조사의 강상면 대한 비시 분석 결과를 내놓으세요. 말로 때울 게 아니라 최종 노선으로 작년 11월에 용역사가 중간 보고에서 제안했는데,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. 그 근거가 비시 분석이거든요. 그 비시 분석 자료를 주세요. 제가 여러 차례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. 답변을 부탁드립니다. 우선 월간 진도 보고는 그 용역 사업 계획서에는 그런 용어로 돼 있는데요. 도면을 가지고 와서 매달마다 한 번씩 실무자들끼리 협의를 했습니다. 도면을 놓고. 그렇기 때문에 진도 보고서를 용역사에서 국토부에다가 작성해서 보고한 건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못 드리는 거고요. 국토부의 과업 지시서에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. 기록해서 제출하도록. 그게 근데 없다면 말이 됩니까, 그러면? 그럼 누가 보고서가 책임을 져야죠, 그거는? 이따 용역사를 불러서 한번 물어보십시오. 아니, 보고 작성이 용역사가. 안돼 있습니다. 월간 진도 보고서 저 들고 있습니다. 이게 왜 없습니까? 이거 없습니까? 국토부는 없어요? 왜 저는 들고 있는 게 장관님께 없습니까? 아니, 도대체가 장관이 지금 큰 소리 할 때입니까? 자료 조사도 뭐 차별해요? 큰당 작은당? 그리고 오늘 어떤 자리인데 내용 파악도 안 하고 오셨습니까? 이 문제가 누가 최초로 이것을 제안했는가? 용역사가 제안했다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규명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료라고 봤어요. 그저 언제부터 요구했는데 없다고 합니까? 우리 한준호 의원 누가 줬어요? 제가 한 이런 식으로 장관이 국정을 운영하니까 의혹만 눈덩이처럼 커지는 겁니다. 사과하세요. 당장 주세요. 저희가 실무적인 자료가 가는 부분에서 차고나 누락이 있다면 다 드리겠습니다. 다 드리겠습니다. 진중하는 말씀 한마디 예, 빠진 부분들에서 죄송합니다. 사과하세요. 사과했습니다. 장관님과 실무자 간의 예, 실무적인 착오에 대해서는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 양평 고속도로 노선 전환과 관련해서 얼마나 지금 국민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까? 그리고 이게 지금 몇번 연기된 거예요? 그리고 자료 요청을 뭐 만천하에 7년치를 다 했다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정치적 퍼포먼스는 그렇게 하면서 정작 제일 중요한 자료, 장관도 챙겼어야 될 자료, 그게 도대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다고 하면 장관 자격 없어요. 그리고 왜 심상정한테 안 줍니까? 드리겠습니다.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? 예, 심상정 분명히 의원님, 사과하세요. 예.